LA 오토쇼가 올해도 화려한 개막을 올린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한층 더 강화한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며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열린 LA 오토쇼 미디어 프리뷰 행사에서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6를 북미 시장 최초로 공개하며 아이오닉 5의 인기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Today is the US review or introduction of the Ioniq 6. So, the Ioniq 6 basically is an EV that will have an estimated 340-mile range. It also can do very quick charging, so it can charge 10 to 80% in about under 16 minutes, or it can charge about 65 miles in 5 minutes. 현대차는 아이오닉6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북미 시장에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델로 탁월한 배터리 성능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는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 has surrounds you with airbag systems, frontal crash airbag systems, seatbelt pretensioners. It keeps you safe in a crash. And we have active systems as well. We have cameras that look forward, to the side, to the rear, along with our radar systems. And that enables our automatic emergency braking, forward collision alert. 한편 현대차는 이날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롤링랩 차량인 엔비전 74를 북미 최초로 공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컨셉카보다는 저희가 롤링랩이라고 얘기하는데 컨셉카는 사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300km 가까운 속도를 내고 굉장히 파워풀한 차입니다. 그래서 서킷에서 테스트하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비전 74는 현대차가 배터리 모터와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해 개발한 엔브랜드 최초의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 세계 단한 대인 움직이는 연구소인 이 차량을 이날 오토쇼에서 공개했습니다. 포니, 1세대 포니의 차에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은 차입니다. 과거에 정말 저희 선배님들이 열정으로 만드신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차의 그런 열정을 본받아서 미래로 가자고 하는 저희 디자인 팀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의 프리미엄 라인 제네시스 역시 이날 오토쇼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날 걸출한 경쟁 차종들을 제치고 모터 트렌드 2023년 올해의 차로 선정된 G90을 전면에 내세우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모터 트렌드의 카 오브 더 이어에 제네시스 G90가 수상을 했고, 또 SUV 오브 더 이어에 아이오닉 5가 수상을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또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컨셉트카인 엑스 컨버터블과 엑스 스피디움 쿠페의 럭셔리한 외관으로 주목받는 것과 동시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동용 SUV GV70 출시 계획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저희 제네시스 GV70가 다음 달부터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전기차 트랜지션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처음 스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걸 통해서 기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수요와 대응에 빨리 저희가 적응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7일까지 진행되는 LA 오토쇼 사우스홀에 대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앞서 말한 차종을 포함 총 24대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